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템플스테이 인기가 대단한데요. 경기도가 올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지원을 시작합니다. 신희연 기자입니다. 광명시에 있는 한 사찰. 어르신들이 모여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익숙지 않은 동작에 뻣뻣해진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표정만큼은 밝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뭐 딴 거 없이 그저 이게 공상이나 하고 손뼉도 치고 그리고 이제 율동도 하고 좋죠. 이어진 향기 주머니 만들기에선 마음의 안정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라벤더 향으로 지친 심신을 달랩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성찰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얻는 힐링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경기도는 도내 12개 지정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지원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6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200명 정도의 그 소외계층, 즉 그 무한도로모 어르신이나 기초생활 초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새로운 휴식처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